와, 회장님,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배추 상태가 너무 좋아요. 처음에 불을 켜치고 보자 한 2, 8일 있다가 벨스모 치고 제가 두부 맞췄고 뭐 벌레는 없어. 벌레는 안녕. 6월 한 20일. 아, 6월 20일요? 예. 아. 그럼 그 사이에 뭐 또 그래도 살충이 한 3, 4번 더 들어가겠네요? 이달 말일경 5월 한 20, 저거 25일에서 30일경에 한 메이트 한번 치고, 예. 야, 나머지 마감약 깊딘 치면은 뭐 없겠죠. 1년 농사를 살충제 4번을 끝낸다고요? 벌레를 못 잡아가 농사를 망쳤다 그러면은 그 농사 짓지 말아야지. 저장용은 영양제를 제가 입사하고 두께가 이래 두꺼워야죠. 그렇지. 아무래도 이게 생장률이 맞지. 배추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사마구병과 그 끝마름병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, 그 무사마구병은 우리가 그 범포에 피복하기 전에 미리 카트를 범포에 전면 살포를 하고 피복을 해가지고 심습니다. 정식하기 전에 모종에도 살포해가지고 그래가 정식을 하죠. 봄배추의 벌레보다는 가을배추의 벌레 빈도가 한 3배 정도 더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? 그 가을배추는 아무래도 그 살충제를 엄청 쳐야 된다고 봐야 돼요. 펩틴이나 그 암메이트 이런 종류의 약을 주기적으로 사용해야 배추에 그 이상이 없지, 아니면은 거의 한 3-4일 간격을 두고라도 다 가해 다 해봅니다. 본포에 정식을 하는 즉시 그 암메이트 약을 한번 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첫 번째 배추는 그 약 관리도 중요하지만 본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. 본포에 무사마구병이 이런 게 오게 되면은 농사를 완전히 폐농하기 때문에 메디카트나 이런 약을 본포에 분명하게 뿌려야 됩니다. 본포에 나가면은 그 첫 번째는 수분 관리를 해야 되고, 수분 관리가 안 되는 배추 보장지는 농사를 짓지 말아야지. 캡틴은 속효성 살충제로서 바쁘고 급할 때는 그거 따로 올 약이 없겠죠. 봄에 어린 모종, 본포에 나간 어린 모종은 하룻밤에 그 배추를 다 가해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억수로 빠른 농약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 중에는 캡틴 종류가 가장 효과적이더라.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.